P가 평면 알파 밖의 점이고 직선 A가 평면 알파 위에 있을 때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바를 M이라 하고 M에서 직선 A에 내린 수선의 바를 N이라 하면 3번 PN과 A는 수직이다. 즉, 평면이 있고요. 점이 있습니다. 평면상의 직선 A를 생각하고 P에서 알파 평면에 수선의 바를 내립니다. 그 M이라 하고 M에서 다시 그 A 직선에 수선의 바를 내립니다. 알파 평면을 기준으로. 그럴 때그 수선의 바를 N이라 하면 PN을 연결했을 때 PN은 이제 PN이 A랑 수직이라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자, 평행한 직선 A'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쟤도 수직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PM 직선이 알파 평면 수직이므로 얘도 수직입니다. 그쵸? 자, 평면 베타를 생각해 봅시다. 베타 생각하셔서 베타 생각하면 요거는 이면각 그쵸? 평면 베타랑 A 다시는 수직입니다. 그쵸? 왜냐면 PM과 수직이고 NM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 평면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므로 얘는 수직입니다. 근데 PN은 또한 베타 평면에 있으므로 PN은 A랑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